할머니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에 오셨네 자두 아빠. 별일 없으시죠? 애들 좋아하는 크림빵 좀 사려고요. 할머니 이게 뭐예요? 바꿔주세요. 제가 분명히 크림빵 달라고 했는데 다 팥빵이잖아요. 아유, 내가 눈이 잘 안 보여서 초코 크림 대신 팥을 넣었나 보네. 아이 미안해요. 다시 드릴게요. 여기 있어요. 저번엔 팥빵에 초코가 들어있고, 아우 답답해서. 거참 그럴 수도 있지. 말이 좀 심하네. 아니야, 내가 잘못했지.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서. 이거 크림빵 맛있겠네요. 우리 애들이 빵을 엄청 좋아해서요. 아유, 왜 이렇게 또 많이. 아유, 참. 얘들아, 아빠 왔다. 세상에, 이게 다 뭐예요? 빵이다! 당신, 보너스 받은 봉투 좀 내놔봐요. 암! 당연히 줘야지요. 여기 있어이다. 달랑 1,000원. 당신 지금 제정신이에요? 당신도 빵 좋아하잖아. 뭐라고요? 물러와요. 물러오라고. 누나, 빵이 100개도 넘는 것 같아. 어? 여기에 웬 인형이 있지? 와, 예쁘다! 근데 인형 내가 가질래! 에이, 누나들은 다 컸잖아! 내가 가질래! 야! 먼저 발견한 사람이 주인이지! 이 녀석들! 빨리 들어가서 자지 못해! 이 녀석 볼수록 귀엽네. 내일 민지랑 의논해서 이름도 지어야지. 아, 내 인형. 나, 뭐야 저건? 인형이 움직이는 거야? 꿈인가? 아야! 아, 꿈이 아닌데? 아, 저기 있다! 아, 저긴 할머니 빵집 아니야? 자, 어서들 나와! 아저씨한테 잡혀간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괜찮은 거지? 다들 걱정 많이 했어. 자자, 난 괜찮으니까 모두 걱정하지 마. 아, 무사히 돌아왔으니까 어서 시작해야지. 알았어, 신나게 만들어보자. 그럼 딸기 머핀 어때? 가루랑 설탕 준비. 우유는 300ml. 잠깐! 우유가 신선하지 않은데. 강아지, 대관령 좀 갖다 올게. 밀가루 반주, 양파벌약 죽, 고추가루 죽. 저수한테서 방금 짜온 신선한 우유야.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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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워졌다. 저게 누구지? 인간이잖아. 인간이다. 얘들아 어서 피해. 저기 잠깐만, 진정해. 난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세상에, 빵 만드는 요정이 있을 줄이야. 처음부터 여기 살진 않았어. 원래는 인간의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데 할머니 빵이 너무 맛있어서 먹고 말았지. 우린 그 벌로 어쩔 수 없이 계속 여기 살게 된 것뿐이라고. 뭐? 빵집에 사는 게 어떻게 벌이야? 상 받은 거지. 그런 벌이라면 나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뭐라고? 뭔가 평범한 아이는 아닌 것 같다. 보다시피 우린 지금 바쁘니까 넌 그만 돌아가 줄래? 근데 너희들 만드는 모습은 멋지던데 솔직히 맛은 노력을 더 해야 될 것 같아. 별로더라고. 뭐? 그건 우리가 만든 빵이 아니야. 할머니가 만드신 거라고. 할머니가 예전 같지 않으셔. 눈도 잘 안 보이고 반죽도 잘 못하시고. 설탕 대신 소금을 넣기도 하시고 말이야. 솔직히 정말 맛이 없긴 해. 손님은 하나도 없고 곧 요 앞에 큰 빵집까지 생겨서 이제 할머니 빵집은 없어질지도 몰라. 할머니 빵집이 없어진다고? 이런 빵을 누가 사 먹어요? 이러니 월세가 몇 달째 밀리죠? 미안합니다. 당장 가게 정리하세요. 계속 손해볼 순 없어요. 다음 주까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죄송합니다. 건물 주인이 다음 주까지 나가랬어. 나 꼬맹이 때 할머니 빵 엄청 좋아했는데. 자두 엄마 여기 있어요. 아유, 올 때마다 이렇게 많이 챙겨주시고 잘 먹을게요. 엄마, 나 케이크도 먹고 싶어. 사줘, 사줘. 케이크는 아빠 월급 나오면 사줄게. 맨날 똑같은 빵만 사주고. 자두야, 이거 가져가서 동생이랑 같이 나눠 먹으렴.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쫓겨나게 이대로 가만히 있진 않을 거야. 우리가 맛있는 빵을 만들면 손님도 다시 올 거니까. 나도 도와줄게. 도와주겠다고? 물론이지. 너희들이랑 빵도 만들고 손님도 데려오고 뭐든지 할 거야. 빵을 만들겠다고? 글쎄, 네가 우리를 도울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힘쓰는 건 나한테 맡겨. 빵은 누가 먹어? 그냥 아무나. 먹고 싶은 사람이. 자, 어서 오세요. 웃픈 기념 무료 시식하고 있습니다. 모두 이쪽으로 오세요. 오셔서 가끔 빵 드시고 가세요. 달콤한 빵야 빵야 부드러운 빵야. 빵야 빵야 너무 맛있어. 빵야. 어? 아이고, 어서 오세요. 달콤하게 빵야 빵야 부드러운 빵야. 하루 종일 한 명도 안 오더니 이제 다 틀렸어. 이러다가 정말 쫓겨나고 말 거야. 잠깐만. 얘들아, 빵 요정의 진짜 능력을 보여줄 준비 됐니?
뭐라고? 냄새도 퍼뜨리자. 좋았어. 엄마, 맛있는 냄새 나. 달콤하게 뻥냥뻥냥. 아이고, 이게 웬일이래. 맛있다. 세상에, 크림이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지? 이런 맛은 처음이야. 얘야, 이거 어떻게 만든 거니? 할머니, 머핀 이거 얼마예요? 크림빵은 얼마예요? 선물이다, 선물! 자두야! 자두야! 뭔 꿈을 그렇게 요란하게 꿔? 무슨 꿈인데? 아니 꿈이 아니라. 얼른 나와서 후딱 씻어. 학교 늦겠다. 너무 생생했는데. 제자들 얼른 안 나와. 알았어. 야! 넌 다섯 달이나 배웠다면서 그것밖에 못하냐? 놔두고 이리 와서 앉아! 무섭다고 먼저 도망가는 사람이 지는 거다. 두 말하면 잔소리지. 그럼 시작해볼까? 돌아가면서 무서운 얘기를 하나씩 하는 거야. 민지 너부터 해봐. 왜 앞에 나야? 나 무서운 거 질색인데. 하긴 전설의 고향도 못 보는 너한테 기대한 내가 바보지. 딸기 넌 뭐 없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학교가 옛날엔 공동묘지였고 어린 귀신 하나가 학생으로 변해서 지금도 학교를 같이 다니고 있고. 싫어. 에이, 그건 학교마다 다 있는 얘기잖아. 그래, 화장실에 휴지 귀신만큼이나 흔한 얘기지. 전부 시시해. 됐고, 내가 이야기해줄게. 이 이야긴 우리 엄마한테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싫어.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기묘한 일이야. 오, 주여, 부디 이 어린 양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아휴, 이제 마지막이다. 자. 오, 신이시여, 이번만큼은 제발 반드시 기필 꽂고 자두 아빠가 승진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소서. 알라 알라 알라. 에? 알라 알라. 그렇게 여기저기 다 빌면 서로 떠넘기지 누가 들어준대? 이 양반이. 누군 이러고 싶어서 일어나. 당신이 제깍제깍 승진만 잘하면 내가 이러고 있겠냐고. 또 그 소리. 아무튼 다녀올게. 여보, 조상님들께도 도와달라고 잘 빌고 와요. 오, 하나님, 부처님, 공자님, 알라 신이시여. 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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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라. 아이고, 내일부터는 두 팀으로 나눠서 빌든지 해야지. 몸이 아주 천근만근이네. 엄마, 근데 아빠는 일요일 새벽부터 어딜 가신 거야? 오늘이 종친 시제잖니. 종친 시제? 아, 그러니까 집안 어른들 다 오시는 큰 제사야. 제사?
아이, 그럼 나도 데려가지. 전이랑 떡이랑 많이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어? 고양이네. 아우, 나비야 귀여워. 이리 와봐. 어? 엄마, 얘 좀 봐요. 아이 참, 나비야 도망가지 마. 우리 엄마가 인상은 이래도 초면에 불진 않는다고. 눈치챘나? 어? 엄마 지금 뭐라 그랬어? 어? 아,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어서 가자. 아우, 어지러워. 자두야, 이거 냉장고에다 정리 좀 할 수 있지? 그래, 알았어. 나는 잠깐 들어가서 누워 있어야겠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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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상하다. 엄마가 오늘 왜 저러지? 아이고. 애들 밥도 얼른 차려줘야 하는데 몸이 왜 이렇게 무겁지? 어? 자두니? 누구세요? 누구겐! 이 방 주인이지! 아줌마, 새벽에 온갖 신들 모셔놓고 기도했지? 그 어지러운 기운을 틈타서 내가 나올 수 있었어. 고마워. 뭐라고요? 아유, 근데 무슨 옷이 이렇게 싸구려밖에 없어? 이제 아줌마 몸 빌려서 대신 여기서 살아야겠어. 자, 어디 보자. 됐다. 아니, 그 화장품은 나도 아까워서 함부로 안 쓰는 건데. 발라볼까? 다시 살아날 것 같아. 그거 아직 할부도 다 안 끝났단 말이야! 이게 귀신을 몰려 먹어! 자, 덤벼라! 이 요망한 것! 엄마! 자두야! 이 여자 좀 어서 치워줘! 어라! 자두야! 엄마, 오늘 정말 왜 그래? 막 걱정되려고 그러잖아. 그러게 말이다. 아무래도 꿈을 꿨나 보다. 너무 걱정하지 마. 어디, 요 꼬맹이나 데리고 놀아볼까? 개똥아! 어? 할미 왔다, 개똥아! 어? 누구지? 내가 나갈게! 저게... 저기 할머니, 여기 개똥이네 아닌데요? 아무래도 집을 잘못 찾아오신 것 같아요. 아이고, 개똥아! 그새 많이 컸구나. 아이고, 내 새끼. 할머니, 집을 잘못 찾아오신 것 같네요. 자두야, 얼른 문 닫고 들어오너라. 그러고 보니 여자애였구만. 엄마, 오늘 진짜 이상하네. 평소엔 보따리 입고 가는 할머니만 봐도 집까지 들어다드리면서. 이 아줌마 참 귀찮게도 살았구만. 저기 할머니, 혹시 주소 적어오신 거 있으세요? 아이고, 착하기도 하지. 잘 키웠네. 인물만 좀 고왔으면 금상첨화였을 텐데. 다 들리거든요. 얕다. 아, 여긴 저기 윗동네네요. 아, 그래요? 그나저나 애기 엄마, 왜 그래요? 내가 진짜 별짓을 다 하는구만. 여기 있어요. 얼른 먹고 가세요. 엄마 진짜 왜 그래? 죄송해요 할머니, 오늘 엄마가 좀 아프시거든요. 난 괜찮다. 아니, 아무리 얻어먹는 처지지만 반찬이 왜 이 모양이야? 고기 반찬은 없어? 이건 뭐 도통 젓가락 갈 데가 없구만. 먹을 거 없으시다더니 싹 비우셨네. 자, 그럼 밥도 얻어먹었고 난 이만 가봄세. 네, 안녕히 가세요. 난 방에 좀 들어가 있을 테니 할머니 가면 문 잠그고 들어와. 알았어. 이 요망한 것! 썩 떨어지거라! 역시 보통 노인네가 아니었어. 할머니, 엄마, 왜들 이러세요, 정말?
힘없는 노인 네가 어딜 감히! 자식으로 냉큼 돌아간다마! 에이 거짓말. 에이 말도 안 돼. 잠 자꾸 들어. 이건 실화라고 실화. 네! 못된 것! 다시는 여기 나타나지 말거라! 후쳐! 와, 엄마! 할머니, 아무리 반찬이 부실했더라도 이러시면 안 되죠! 가뜩이나 우리 엄마 몸도 안 좋으신데! 그래도 지 엄마라고. 어때? 지금도 몸이 무거운가? 아니에요. 이제 몸이 진짜 가벼워졌어요. 막 힘도 나고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고맙습니다. 그리야, 그럼 난 가볼게. 앞으로도 우리 개똥이랑 잘 지내고. 글쎄, 우린 개똥이를 모르는데. 어른이 그러라고 하면 그냥 그런다고 하는겨. 네, 잘 지내겠습니다. 진짜 이상한 할머니다, 그치? 그러게. 뭐? 그게 정말이야? 그 할머니가 개똥이를 찾았다고? 아빠 혹시 개똥이 알아? 그게 내 어릴 적 별명이 개똥이었어. 우리 할머니가 날 개똥아 하고 불렀다고. 그럼... 그 할머니가? 앞으로도 우리 개똥이랑 잘 지내고. 그럼 그 할머니가 너희 아빠의 할머니였단 거야? 그래. 그리고 너희 엄마한테 붙은 귀신을 쫓아주러 오신 거고? 그래, 우리 집 식구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어. 우와, 아름다운 이야기다. 역시 세상에 귀신은 있나 봐, 그치? 에이, 말도 안 돼! 세상에 귀신이 어딨냐! 깜짝 놀랐네. 근데 딸기는? 분명 같이 뛰어오는 것 같았는데. 얘들아. 딸기야! 이제야 나왔구나. 한참 기다렸어. 난 너무 무서워서 도저히 못 들어가겠더라고. 무슨 소리야. 딸기는 우리랑 같이 있었잖아. 난 좀 늦게 와서 너희들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얘들아, 이것 좀 봐. 우리가 들어갈 때 발자국이 세 사람 것뿐이야. 우리랑 같이 있던 딸기는? 어린 귀신 하나가 학생으로 변해서 지금도 학교를 같이 다니고 있대. 역시 세상에 귀신은 있나 봐, 그치? 여러분, 다음 주가 소풍인 건 다들 알죠? 네! 그럼요! 방학과 소풍이야말로 학생의 본분이잖아요! 자두야... 돌돌이는 벌써 소풍 때 먹을 과자도 다 사뒀대요! 부끄럽게! 벌써 다 먹어치워서 다시 사야 돼! 아무튼 소풍 때 우리 반을 대표해서 장기자랑 대회에 나갈 친구가 필요한데... 왜? 아무도 없어? 대회에 참가하면 학용품도 주고 멋진 추억도. 어머나 선생님, 기껏 학용품이에요?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누가 그런 거에 목매여. 그래, 그럼 어쩔 수 없구나. 이 야옹이 분식 무료 이용권도 주려고 했는데. 그럼 우리 반은 이번 장기자랑에 안 나가는 걸로. 야옹의 분식이라면 달콤한 거 매콤함의 조화가 환상적인 비율로 어우러진 그 마성의 떡볶이지. 그렇다면 선생님, 저요! 제가 나가겠습니다! 야,
제자도. 어차피 넌 해봤자 안 될 게 뻔한데 그냥 얌전히 내려오시지. 뭐라 고라. 네가 잘하는 건 먹고 떠들고 힘쓰는 것뿐이잖아. 뭐 모두들 저와 같은 마음인 것 같으니까 일단 제자도는 빼고. 선생님, 저에게는 12개의 장기가 있어옵니다. 안되옵니다. 참나, 지금 뭐하니? 월요일 수업 끝나고 반 대표를 뽑도록 할게요. 학교 다녀왔습니다. 아, 그나저나 난 뭘 하지? 어떤 걸 해야 사람들의 시선을 확 사로잡을 수 있을... 어? 아빠, 누룽지! 아이, 그래, 자도 왔니? 무슨 일이야, 아빠? 혹시 강도가 된 거야? 아, 자두야, 조심해! 예, 자두야, 진정해. 네 아빠는 지금 탈출 마술 연습하고 있는 거야. 탈출 마술? 으이구,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거참 책에 나온 대로 묶으라니까! 아유, 자국 생겼네. 아니, 그렇게 다짜고 하면 그게 마술이에요? 사기지, 사기! 그건 말 조심해! 매직 이즈 아트! 마술이야말로 가장 예술적인 쇼라고. 진짜 마술사는 자유의 여신상을 사라지게 하고 만리장성도 통과하며 온몸이 수갑과 쇠사슬을 묶인 채 떨어지는 강철 창살을 피해서 탈출을 할 수도 있지! 어디 두고 봐! 데이비 카퍼필드가 자유의 여신상을 사라지게 한 것처럼 나도 꼭 당신을 사라지게 하는 마술을 성공시켜... 오호라! 느닷없이 마술책을 사들고 온 목적이 그거였구만! 그럼 이것부터 없애야 할걸요! 그래! 결정했어! 그래, 마술을 배우고 싶다고! 예, 아버님! 아, 참 많은 고난과 시련이 따를 텐데. 그래, 알겠다. 먼저 부엌에 가서 달걀 한 개와 얼음 세 조각, 물을 한 사발 가져오너라. 예! 나 마술하는 거 아니었어요? 이거 말고 다른 거 없어요? 왜 학교를 사라지게 한다거나 상자 속에서 몸통이 분리된다거나. 됐다, 이제 팔을 옆으로 벌려봐. 이렇게 꽁꽁 묶었는데 어떻게 풀어지나. 우와, 신기해. 이거 정말로 풀렸잖아. 어때, 굉장하지? 네, 이거면 1등은 문제 없겠는데요. 이 마술의 핵심은 매듭. 얼핏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단단히 묶은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힘을 주면 스르륵 풀리는 마술사들의 매듭이란다. 아, 그럼 옆에서 이 매듭을 묶어줄 사람이 필요하네요. 그렇지. 아, 친구 중에 믿고 맡길 만한 애 있어? 어쩌지, 우리도 연습 중인데. 근데 우리 1등 할 것 같아.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뭐. 마술엔 꼭 미녀 도우미가 필요한데. 그럼 미녀는 포기하고 찾아봐야겠다. 안녕. 됐어요, 민지가 할 거예요. 에? 방금 다른 사람 찾는다고. 어? 마술을 하는데 미녀 도우미는 필수라며. 어쩔 수 없지 뭐. 그래, 자디야, 난 뭘 하면 되니? 또 뭐야? 아, 이제 시원하네. 안녕하세요, 아저씨. 저 윤석이에요. 야, 김민지, 너 뭐냐? 너 나랑 같이 꼼짝이라 해놓고 도망가냐? 미안해, 윤석아. 하지만 내가 미녀인 걸 어떡해. 퇴자도, 너도 그래. 막 사람을 빼가냐? 자, 그럼 이제 관객도 모였으니 시작해볼까요? 내가 1등이야. 윤석이만 빼고 다들 참가했네. 자, 그럼 첫 번째 선수는
우리 돌돌이부터 해볼까? 쟤 하는 게 뻔하지 뭐. 돌돌아, 그러다 당 되겠다. 아니 또 뭘 먹으려고? 알알바 빈채로 빈채로 빈채로. 그럼 달걀을 먹은 건 목을 풀려고? 다음은 야옹이 분식 먹고 싶어요. 요 다들 정말 멋지다. 니네들 어설픈 꽁 다한 걸 다행으로 생각해. 그러게. 우리도 잘할 수 있었거든.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지상 최고의 마술사 최자두와 미녀 도우미 김민지. 안녕하세요. 그렇네 뭐. 그래 맞아. 맛이라는 게 아기자기한 맛은 있는데 좀 시시하네. 저것들이. 근데 너희들 탈출 마술은 안 하기로 했냐? 탈출 마술? 우와, 그런 것도 알지 않아? 아 맞다 맞다, 너희들 그거 못하지. 야 이윤상 너. 내가 쟤들 연습하는 걸 지켜봤는데 아무리 연습해도 못하더라고. 그래, 탈출 같은 걸 해야 진짜 마술이지. 탈출 마술을 하면 너희들이 1등해도 인정해줄게. 안 그러니 얘들아? 민지야, 우리 하자. 자두야. 만일 10초 안에 꽁꽁 묶인 밧줄을 풀지 못하면 자두는 저기 있는 풍선이 떨어져 차가운 물벼락을 맞게 됩니다. 어머머, 흥미진진한데. 자, 이제 보자기를 덮고 다 같이 카운트를. 잠깐만, 내가 한 번 더 묶어볼래. 하, 누가 모를 줄 알고. 이거 민지 네가 쉽게 풀리도록 묶어놓은 거잖아. 물벼락 맞을 준비나 하셔. 야! 마지막으로 나도 한번 묶어보자! 이왕 할 거 완벽하게 해야지! 어머, 윤석이 너 오늘따라 참 마음에 드는 짓만 하네! 아야! 자, 확실하게 묶었다! 10! 9! 자두야! 6! 5! 너희들끼리 먼저 시작했냐? 어서 와, 윤석아. 윤석아, 그러지 말고 너도 우리 팀에 들어와라. 뭐? 탈출 마술이 확실히 성공하려면 미남 도우미가 꼭 필요해서 그래. 나? 분명히 우리 엄마 같은 방해꾼이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잠깐만, 내가 한 번 더 묶어볼래. 마지막으로 나도 한번 묶어보자. 그때 네가 은희가 묶어놓은 걸 풀고 마술 매듭으로 다시 바꾸면.
캠핑의 목적은 답답하고 삭막한 도시를 떠나 대자연 속에서 자립심과 협동심을 기르고 심신을 단련하는 것이다. 대장님! 어? 그런데 왜 저희는 답답하고 삭막한 도시에서 캠핑을 하는 겁니까? 그건... 자, 다들 주목하세요. 모두 뉴스 보셨죠? 강원도에 집중호우가 내려 원래 가려고 했던 캠핑장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부득이하게 학교에서 일일 야영 체험 학습을 하기로 한 거니까 모두 진지하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린 진짜 캠핑장에 가고 싶다고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여러분 뜻이 그렇다면 체험 학습은 그만두고 교실로 들어가 정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이렇게 학교에서 체험학습을 해보는 것도 정말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요. 알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교장 선생님. 뭘요? 자, 그럼. 이렇게 편의상 인원을 3개조로 나누도록 하겠다. 실시! 우리는 1조 2조 3조 오호! 우리 조가 팀워크 최고겠는데? 당연하지. 우리가 함께 놀아온 시간이 얼만데. 눈빛만 슥 봐도 그냥 턱하면 닭이지. 한가하게 잡담 나누고 있을 시간이 있을 것 같나? 제일 먼저 오늘 밤 너희들이 잠을 자게 될 텐트를 치도록 한다. 실시! 네! 자, 내가 여기 기둥을 잡고 있을 테니까 너희들은 천을 잡아당기고 너희는 그 줄을 고정시켜. 좋은 리더를 만났군. 얘들아, 난 워낙 곱게 잘해서 이런 험한 일은 못해. 힘들겠지만 너희들이 만들면 난 실내 인테리어를 맡을게. 힘내. 뭐 그래, 도움이 못 될 때는 한 발 물러나 있는 것도 괜찮지. 곧은 내가 하겠다니까. 왜 그래, 망치는 처음부터 내가 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근데 저기 얘들아, 아직 멀었어. 이거 너무 무거워. 조금만 기다려 민지야. 돌돌이가 나한테 망치를 주기만 하면 금방 끝낼 거야. 누가? 내가? 절대 아니거든요.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아니, 너희 둘 때문이다. 자, 텐트가 완성됐으니 준비해온 재료와 도구를 이용해서 저녁 식사를 만들어 보도록 한다. 네! 아니, 왜 내가 뿔을 기러와야 하는 건데? 나도 넌 음식 재료를 하나도 안 가져왔잖아. 숟가락이랑 젓가락만 달랑 들고 와서 거저 얻어 먹으려고! 그렇지만... 저기 그만해 돌돌아. 내가 많이 가져왔으니까 그냥 그걸로. 그건 안 돼, 민지야. 맞아. 다 같이 모아서 해먹는 건데 자두는 빈손으로 왔으니까 자두도 뭔가 일을 해야 공평할 것 같아. 알았지, 빨리 길어와. 웃기시네, 됐거든. 그깟밥 안 먹으면 될 거 아니야. 라고 하고 싶었는데. 저리가, 너 때문에 밥을 굶을 순 없잖아. 우와, 뱀이잖아. 이야, 서울에서 뱀을 보게 되다니. 야, 뱀, 나 이리 와봐. 뭐야, 뱀이 후진도 하나. 애쓰시네요. 이거 진짜 숲속에서는 다 통하는 건데. 야, 이 녀석아! 뱀이 나오면 피해야지. 달려들면 어떡하냐? 대장님, 전 캠핑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평소엔 잘 지내던 친구들하고 자꾸 부딪히네요.
아니, 친구들하고의 문제가 캠핑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야. 그럼요? 바로 너 때문이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단체 생활에서는 내가 아닌 우리를 먼저 생각해야 돼. 우리요? 그게 무슨... 저기 애들 온다. 야, 이거 뱀 얘기하면 안 된다. 우리라고? 아,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시지. 뱀이다! 물 또 왔다. 우와, 카레 했네. 카레는 좀 매콤해야 맛있는데. 누구 고춧가루 가져온 사람 없어? 여기 고추 있네. 그거 내가 가져온 건데 엄청 매운 거야. 그래? 하나도 안 매운데? 이상하다. 엄마가 엄청 매운 거라 그랬는데. 안 매운데 뭘 그래.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겠지 뭐. 우리 이거라도 넣자. 그거 있다. 걱정 마. 하나도 안 맵다니까. 이 정도는 넣어줘야. 내가 불 도울게. 최자두. 자, 다들 식사는 맛있게 했나? 네! 캠핑인지 뭔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자, 그럼 오늘의 하이라이트, 담력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다. 화장실, 음악실, 강당. 이 장소에 있는 깃발들을 가져오는 사람에게는 상품으로 삶은 감자와 고구마, 옥수수를 주겠다. 그래, 바로 이거야. 자, 출발. 내가 깃발들을 가져와서 감자랑 고구마랑 옥수수를 받는다면? 아니, 여기 우리 학교 맞죠? 여기 세팅하느라 우리 직원들이 엄청 고생했다. 먹고 싶나? 그렇다면 빨리 깃발을 찾아내도록. 정말 대단하군. 하지만 우리 캠프의 역사상 이 옥수수 깃발을 가져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렇다면 오늘 한 명 나오겠는데요? 어디 한번 가져가 보시지. 공격해! 여기 깃발이요. 너 우리 조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뛰다니 감동했어. 아까 우리 저녁밥 망친 것 때문에. 무슨 소리야? 너네 언제 내가 남을 위해서 뭐라는 거 봤냐? 이건 나 혼자 다 먹을 거야. 뭐? 야,
너네들이 아까 날 얼마나 구박했는지 하나도 기억 안 나? 물 떠오라고 마술처럼 뿌려먹고선 내가 배 터져 죽는 한이 있어도 이거 나 혼자 다 먹을 거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저도요. 농담이야. 당연히 우리 다 같이 남아 먹어야지. 뭐? 대장님, 우리 반 아이들 다 먹을 만큼 충분히 주실 거죠? 그럼 걱정하지 말거라. 얘들아, 다 익었다. 와서 먹어. 어라.